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쓰는 이유는 꽤 단순합니다. 바로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이 남성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흙으로 된 운동장이나 질이 나쁜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다 넘어지면 엄청 심하게 다칩니다. 저도 오른쪽 다리에 흉터가 있는데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입니다. 거기다 아스팔트에서 했기 때문에 상처가 심했죠. 그래서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연잔디를 사용하는 것인데, FIFA에서도 선수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국제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는 반드시 천연잔디로 된 구장을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사이드의 구별이 가능한데요. 보통 잔디구장을 가보시면 잔디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이거는 잔디의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잔디를 깎을 때 잔디 깎는 기계가 밀고 간 방향에 따라 잔디가 누워있는 부분이 달라서 빛의 반사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오프사이드를 구별하기 위해서 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식의 배그로입니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